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휴가철에 들어서자 코로나19가 빠르게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 확진자 수가 2천 명을 넘어서며 지난달보다 4배 이상 늘었는데 면역을 회피하는 특성을 가진 하부 변이도 퍼지고 있어 새로운 방역 정보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첫 소식 류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경계심이 느슨해진 가운데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부산 곳곳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해운대와 광안리 해수욕장을 비롯해 부산의 주요 관광지에는 다른 도시에서 온 관광객들이 넘쳐납니다. 사람들의 이동량이 늘어나고 밀집도도 높아지는 가운데 부산의 코로나19 환자 수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산의 하루 신규 환자는 오늘 오전 0시 기준 2,665명으로 지난 5월 10일 2,767명 발생한 이후 두 달여 만에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오후 기준으로도 1,307명이 추가 확진돼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확진 환자는 하루 평균 4,500명대에 머물렀지만 이달 들어 1,000명대로 급증했고 총 확진 환자 증감률도 줄곧 감소를 유지하다 지난달 마지막 주부터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주 기준 환자 증가율은 전주의 3배가 넘습니다. 현재 증가세로 봐서는 재유행의 초입에 들어섰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부산의 지난주 확진 환자의 1.32%인 100명이 재감염으로 추정돼 항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기존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파력이 35% 이상 더 크고 면역 회피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진 하부 변이 BA.5가 확산 중인데 아직 부산에선 확인되지 않았지만 인근 울산과 경남을 포함하면 전체 감염자의 6.1%에서 BA.5가 검출돼 조만간 우세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휴가철 인구 이동이 늘어나고 현재 국내 확산 중인 오미크론 하부 변이인 BA.5 변이가 우세종화되면 확진자가 더욱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방역당국은 내일 백신 4차 접종 방침을 포함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대책을 발표합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